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하루 1책,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요, 판단력 강의 101이라는 책입니다. 데이비드 핸더슨과 찰스 후퍼가 지었고요, 이순희가 옮겼습니다. 둘 다 경제학 박사, 또 교수, 연구원이에요. 또 기업체에서도 일을 한 경험이 있고 컬럼들도 굉장히 많이 쓴 사람들입니다. 제목이 마음에 들었어요. 판단력. 정말 일순간에 판단을 잘못해서 평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고 큰 덕을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결혼도 그렇죠. 사업도 그렇죠. 대학을 선택하는 거, 자기 과를 선택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판단인데, 선택인데, 비즈니스와 인생 문제를 푸는 15가지 판단의 열쇠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제목에 맞춰서 정말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입니다. 읽다 보면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요. 물 흐르듯이 정말 쉽게 읽을 수 있는데 계속 읽으면서 무릎을 치게 돼요. 맞아 맞아, 맞다 맞다 맞다, 나도 그랬는데. 앞쪽에는 이제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저자의 사례, 주로 뭐 아무래도 번역서다 보니까 미국의 사례이긴 한데 그래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재밌게 읽을 수 있고요. 뒷부분 갈수록 우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대안까지 자세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경제학 박사들이 썼지만 아주 쉽게 썼으니까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책이고, 제가 제 나름대로 좀 해석을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단력 강의 101, 1장입니다. 경제학으로 배우는 판단의 법칙. 보통 결혼식을 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죠. 저도 제 기억으로도 한 결혼식장에 들어간 비용이 1,000만 원이 넘었어요. 밥값 반. 나중에 계산을 하는데 저희 형님 손이 덜덜덜 떨렸다 그러더라고요. 부주금 들어온 게 다 밥값으로 들어갈 정도로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이 들고, 또 결혼식 할 때 피로연도 하고 파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미국의 결혼식은 좀 더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들어요. 또 시간도 좀 길고, 우리는 후다닥 뭐 가기 바쁜데 그쪽에서는 뭐 부케도 하고 뭐 이브 파티도 하고 굉장히 화려하게 하는데, 이 저자의 형이 실제로 결혼했을 때 있었던 일인데, 리무진 이제 차를 대절을 시킨 거예요. 정확한 시간에 이제 그 차를 타야 되는데, 만약에 시간을 어기게 되면 1분에 1달러 벌금을 냈답니다. 그랬더니 행사가 좀 많이 남아있는데도, 시간이 충분한데도 후다다다다닥 정리하고 그 1달러가 아까워서 정시에 딱 맞춰서 차를 타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너무한 거 아닌가. 그 1달러, 뭐 기껏해야 뭐 30분 늦는다고 해도 30달러인데 굉장히 많은 하객들, 뭐 200여 명이 넘는 하객들, 또 여러 가지 행사들 이런 것을 후다닥 끝내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나 많은데, 계산을 해보면 이 신부, 시장 신부가 드린 비용의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벌금 때문에 더 큰 것을 희생하는 것을 본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우 많아요. 계산을 해보면, 경제학적으로 하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죠. 개인 생활에서,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을 명확하게 가다듬어 줄 기본적인 도구들을 사용해서 대처한다면, 좀 생각을 좀 하고 대처한다면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책은 그런 그 도구들,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사업이나 조직에서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야 되죠.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예를 들면, 뭐 정치적인 기술이 있겠죠. 필요합니다. 또 언어적인 기술이 있겠고요. 옷차림과 해당 산업에 대한 지식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차를 계속 가동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죠. 인생의 기차라는 기차를 가동할 때. 우리는 뭐 컴퓨터를 할 때도 이 사이트에 들어갈까? 이메일을 보낼까? 아니면 영화를 볼까? 게임을 할까? 뭐 이런 선택을 하죠. 또 자동차 운전을 할 때도 이 길로 가면 빠를까?
저길로 가면 빠를까? 또 뭐 비영리 사업을 운영할 때도 여러 가지 결정,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려면 현명한 생각이 필요한 거죠. 이 책에서 제시하는 도구들은요, 경제학적인 측면, 또 의사결정학, 그리고 상식, 이세 가지 분야를 잘 써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째째한 신혼부부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그들은 다른 대안을 궁리해야 됩니다. 또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했어야 하고요. 우리가 일상적인 결정을 내릴 때 이러한 지혜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드릴게요. 미식축구 선수가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왜 잘랐을까요? 로니 롯이라는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어스 팀의 선수가 있습니다. 명예 전당에 입성한 세이프티, 그러니까 수비하는 사람이죠. 실제로 있었던 사례. 1985년에 경기를 하다가 헬멧에 부딪히고 막 그런 그 사건이 있어서 손가락 끝이 널널널널널진 거예요. 조금 끝이. 근데 이거를 수술을 하면, 접합을 하면 다음에도 또 부상을 입을 수 있대요. 완전하게 접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안이 있어야겠잖아요. 첫 번째 대안은 이제 은퇴하는 겁니다. 두 번째 대안은 기적이 일어나길 많이 기다리는 거고요. 세 번째 대안은 손목에서 뼈를 조금 떼어내서 새끼손가락에 이식해서 핀으로 고정시키는 건데,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시 풀어주기 쉬운 거예요. 이 대안도 만족스럽지 않죠. 그래서 로니 롯은 손가락을 잘라버립니다.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차라리 잘라버리자. 현실적으로 절단 수술만이 손가락 때문에 속 썩이지 않고 시즌마다 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선택한 겁니다. 수술은 성공했어요. 짧아진 손가락이 어색했지만 롯은 유명한 선수 생활을 9년이나 더 누렸고요. 롯과 담당 의사는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탐색한 끝에 롯의 목적과 가치관에 가장 잘 부합되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죠. 자동차 정비를 하는데 A라는 정비소는 65달러를 받았고 B라는 정비소는 155달러를 받았어요. 사람들은 이제 65달러짜리 정비소를 가겠죠. 거기를 갔더니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한참을 기다린 겁니다. 몇 시간을 기다려서 수리를 했는데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얼렁뚱땅해서 조금 운전을 하다가 다시 고장이 난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은 155달러짜리 정비소에 다시 가서 완벽하게 수리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걸 예상하지 못했겠죠. 65달러짜리가 그렇게 사람이 많고, 근데 가격 차이가 나서 너무 많이 나잖아요. 사실은 155달러짜리 가게에도 사람은 있거든요. 그만큼 기술이 다르고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155달러를 받을 수 있는 거겠죠. 비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두 가지 이유에서만 그래요. 첫째, 사람들은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물건을 손에 넣기 전에 돈을 지불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후자는 현금 흐름이 문제인데요. 하지만 결국 은행 계좌에 쌓이는 것은 이윤이죠. 만일 이윤이 20만 달러인 것과 10만 달러인 것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어도 20만 달러 이윤이 남는 쪽을 골라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윤과 최종 효과를 고려해야 돼요. 이에 대해서는 3장과 7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었던 목적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받고요. 실제로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이 책에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과 인생이라는 이름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 또 모든 사람들이 좀더 현명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들은 간단하면서 강력합니다. 우리는 독자들이 명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강력한 기술을 총괄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자동차로 옥수수밭 근처를 지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멀리서 보면은 옥수수대들이 뒤죽박죽 엉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농장에 점점 다가가서 시야가 갑자기 바뀌면서 가지런히 늘어선 줄이 한눈에 들어오고요. 옥수수가 한 줄로 가지런히 심어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옥수수밭이 뒤죽박죽 엉켜 있다는 인상은 사라지고 그림처럼 깔끔하다는 느낌이 나는 까닭은 관찰자가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옥수수밭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관점을 선사하는 것 같아요. 설득 박사 김효석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카톡에 플러스 친구 김효석을 검색해 주세요. 친구 맺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판단력 강의 101 함께합니다. 4장 합니다. 무엇이 변했는지 주목하라. 뭐 고장이 났거나 예를 들어서 뭐 바베큐 화력이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나사에서 소프트웨어 팀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그랬을 때 원인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원인을 찾지 못해요. 그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은 상황을 인식할 때 이 변화를 야기한 원인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문제가 생겼다면 변화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계는 그 변화의 원인을 밝혀내야 됩니다. 변한 것은 수정된 컴퓨터 명령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착오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첫 번째 과제는 커튼을 걷고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감자칩을 만드는 회사의 주식이 갑자기 폭등했다면 감자 가격이 갑자기 떨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투자자는 무엇이 매출 성장을 촉진시켰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주식을 살 것인가 말 것이냐는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무엇이 변했으면 그 변화가 영구적인가를 따져보는 투자의 말로 뚜렷한 우위를 확보하게 될 거죠. 그런 얘기 있어요.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의 주식을 사라. 브라질에 비가 많이 내리면 커피가 풍작일 것이고 그럼 원가가 절감되니까 스타벅스의 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원인들이죠. 또 캘리포니아의 휘발유 값이 대폭 인상된 거예요. 다른 줄은 다 멀쩡한데 인상된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주요 공장이 화재가 나서 물량을 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겠죠. 다른 장소에서 비슷한 문제 때문에 운전자들이 불필요한 부담을 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보 속에는 엄청난 가치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공공정책을 분석하는 목적은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경제 상황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어느 회사의 탐욕 때문이라는 단순한 주장에 넘어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죠. 그 회사의 탐욕 정도가 갑자기 변했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휘발유 가격 인상의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발전된 정책을 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나친 희망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뉴턴의 관성의 법칙처럼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외부의 변화를 요구하기 전까지 가만히 정지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5장 목적 중심으로 생각하라. 잠시 후에 함께 하겠습니다. 판단력 강의 101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효석입니다. 5장 목적 중심으로 사고하라. 이 책에는요 결과보다도 목적이 중요하다.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데 라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객은 정말로 모든 고객은 다 옳고 존중해 주어야 되는가. 이게 또 판단을 해야겠죠. 진상 고객들 있잖아요. 진상 고객. 어떤 사람은 그래요. 250명의 법칙을 해서 조지라드가 이제 얘기한 건데 장자 세일즈맨 한 사람의 고객 뒤에는 250명이 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제대로 하면 250명의 고객을 맞이하는 거고 한 사람에게 그 안 좋은 인상을 남기면 250명에게 그 인상을 남기게 된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도 모든 고객은 다 똑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진상 고객 때문에 나머지 고객들이 피해를 본다면 이제 줄을 서 있는데 다섯 명의 줄을 서 있는데 한 명의 진상이 계속 뭐 난리를 치고 짜증을 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뒤에 있는 사람들이 떠난다는 거죠. 한 명의 고객을 빨리 보내야 뒤에 고객이 서비스를 하는 거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공감이 됩니다. 자, 다음 그 소개하는 회사는 고객이 항상 오른 것만이 아니며 고객 중에는 좋은 고객과 나쁜 고객이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베스트 바이,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매출이 240억 달러 이상인 미국의 최대 가전제품 유통회사죠. 베스트바이의 브랜드 앤더슨 대표이사는 고객을 천사와 악마로 분류했습니다. 악마 고객은 대폭 할인된 원가 이하의 특가품만 사면서 거드름을 피우는 고객이고요. 베스트바이의 상품 가격을 다른 곳에서 광고하는 최저 가격에 맞추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개봉 상품으로 싸게 사려는 생각으로 상품을 샀다가 반품하기도 합니다. 베스트바이는 이런 악마들을 몰아내고 싶어요. 추정에 따르면 이런 악마들의 방문은 총 5억 회 고객 방문 중에서 1억 회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5명 가운데 1명이라는 얘기네요. 회사 이윤 대부분은 방문에서 1억 회를 차지하는 천사 고객들에 의한 것입니다. 1억 회는 악마 고객, 또 나머지 또 1억 회는 천사 고객. 근데 그 이윤 대부분은 천사 고객이 내준다는 거죠. 베스트바이의 이윤을 가져다 주는 것은 전체 고객 방문의 20%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건 역시 20%다. 이게 20대 8대2의 법칙, 그러니까 20%의 고객이 80%의 이익을 낸다는 것 같네요. 이에 따라서 베스트바이는 총 670개 점포 가운데에서 100개 점포에서 천사와 악마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앤더슨 대표이사는요, 그 결과 다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초기 결과를 살펴보면 시범 점포의 판매율이 일반 점포를 크게 웃돌고 있으며 매출액은 일반 점포의 두 배에 이른다. 악마 고객을 퇴치하는 전략을 쓴 거네요. 콜롬비아 대학교의 경영대학원의 교수인 이자 베스트바이의 자문위원인 레리 셀더는요, 악마 고객이 만들어낸 손실이 천사 고객들이 만든 이윤을 갉아먹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베스트바이는 자사에 해를 끼치는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며 그 가운데는 좋은 고객과 나쁜 고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베스트바이는 이에 적합한 판매 전략을 통해서 재정을 튼튼하게 키웠습니다. 맞아요. 저희 학원, 저도 학원을 이제 경영하는데 악마 같은 제자가 있는 방면에 천사 같은 제자가 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거나 아니면 뭐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출을 하는데 이게 비용이냐, 투자이냐 이런 의문을 자주 갖게 됩니다. 그것을 대하는 방식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요즘 경제 상황에서 아레바 같은 신문 헤드라인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른갑주 현황, 다이버 크라이슬러 26,000명, 루센트 테크놀로지 16,370명, P&G 9,600명. 이렇게 인원을 감축하는 회사들이 줄줄이 줄리고 있어요. 이 가운데는 사업이 크게 쇠퇴해서 필요한 직원 수를 줄인 회사도 있고, 단지 비용을 줄일 생각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만일 그 회사들의 현실적인 목적이 비용 절감이라면 직원을 몽땅 해고해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직원을 고용하려면 돈이 드는데 해고하면 절약이 돼요. 돈을 절약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겁니다. 하지만 현실의 목적이 뭐냐 이런 거죠. 비용 절감이냐, 단순히 이런 부분들. 최고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이냐. 잘 생각해 봐야 되죠. 지출을 이제 투자로 볼 것이냐, 비용으로 볼 것이냐. 직원에 대한 봉급을 이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여러 가지 또 나가는 비용이 있겠죠. 모든 지출을 비용으로 보는 사람은 당연히 지출을 줄이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지출을 투자로 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투자 가치를 따질 겁니다. 만일 현금 흐름에 제약이 있어서 단기적인 상황에서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잡고 있다면 단기 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단기적인 현금 흐름과 장기적인 이윤 창출 사이에 미묘한 균형을 유지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투자가 늘 당장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뭐 식당을 열었다고 쳐볼까요? 건물을 임대해서 실내 인테리어를 하고 직원을 채용하고 좋은 메뉴를 개발한 끝에 이제 개업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손님이 왔는데 대부분 친구야, 친지들이고
돈 내고 먹은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에 손님이 세 명뿐이라면 어떻게 돈을 벌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루 수입이 이러니까 다음날 폐업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없죠. 이건 투자를 한 거니까요. 자, 이 투자한 돈이 나중에 이제 불어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더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하면서 계속 매출 늘려야겠죠. 자, 다시 기업의 감원으로 한번 가볼까요? 직원들이 이윤을 내는 경우는 물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만일 직원들이 이윤을 내고 있다면 그들을 해고할 경우 장래 이윤이 줄어듭니다. 만일 직원들이 만들어내는 가치보다 더 많은 비용이 그들에게 들어간다면 애초에 그들을 고용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는요, 인원 감축으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연방비축위원회 부의장으로 활동한 앨런 브라인더는 인원 감축이 생산성을 높이는 증거는 매우 빈약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인더가 인용한 몇 가지 사례를 보면요, 1990년대 감행한 인원 감축은 회사에 도움이 되기보다도 손해를 더 많이 끼쳤답니다. 경제학자, 컨설턴트, 관리자들 모두 인력 감축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1990년대 엘리스티그널사의 인력자원 계획을 도운 도널드 레드링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영진들은 인재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원이라는 사실을 차츰 명확하게 깨달아가고 있다. 맹목적인 인원 감축은 잘못된 전략이다. 오히려 이 책에서는요, 인원을 감축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고용하는 것이 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극대화해야 될 것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넓히는 것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넓히는 거잖아요. 단순히 시장 점유율만 높으면 안 되죠. 그런 사례가 많아요. 시장 점유율만 높지 수익이 나지 않는. 이거는 수단과 목적이 뒤바뀐 거죠. 목적에 도달하는 방법에 집중하느라고 수단이 목적이 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중요한 목표를 정확하게 조준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택하기 전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싶다면 자신의 목적이 무엇이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무엇인지 확실히 정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결코 목적과 수단을 뒤바꿔서는 안 되죠. 수단이 목적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목적에 이르는 수단 때문에 목적이라는 결과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 점유율은 이윤을 얻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목적보다 수단이 우선시되면 안 됩니다. 이 목적을 극대화한 자동차 회사는 목적에 이르는 수단을 극대화한 회사들보다, 그러니까 도요타죠. 목적을 극대화한 건 도요타예요. 수익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는 수단을 극대화했어요. 시장 점유율이 높은 거예요. 도요타가 훨씬 더 큰 성과를 얻었죠. 이유는 은행에 넣어둘 수는 있지만 시장 점유율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또 단기 이익 대 장기 이익. 누구나 다 장기 이익이 중요하다고 아는데요. 단기 이익에 집중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현금 흐름 때문입니다. 이유는 투자의 최종 생산물이며 수익을 내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윤을 실현하기 위해선 현금 흐름. 판단력 강의 101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챕터는 6장입니다. 판단을 그르치는 몇 가지 것들. 편견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편견이 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버스 배차 시간 간격의 수수께끼. 참 재밌어요. 제가 사는 도시에 시청 보고서에는 버스가 평균 5분에 한 대씩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내가 버스를 30번 기다리면서 측정을 해보니까 평균 7분 동안 기다려야 했어요. 시청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붐비는 가게의 사례에서 봤듯이 그러니까 붐비는 가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책 앞에 있는 건데 언제나 이 가게를 가면 사람이 붐벼요. 근데 사실은 붐비는 시간대는 점심시간, 저녁시간대 그런 거잖아요. 그 붐비는 시간대에 몰리는 손님이 85%다. 한가한때 오는 선생님이 15%다. 그러면 85%의 고객은 항상 이 가게는 붐빈다고 생각해요. 그때만 오니까.
그렇지 않죠? 뭐 그런 사례에서 보듯이 수학 계산을 좀 하면 됩니다. 자, 좀 전에 소개해드린 분비는 가격이 비슷해요. 버스 5대가 총 10분에 걸쳐서 2분 간격으로 오고 나서 여섯 번째 버스가 20분에 온다고 할까요? 이것을 관찰한 시청 공무원은 30분 동안 6대의 버스가 온다고 한 겁니다. 평균 5분당 한 대가 온게 맞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20분 기다린 그 사람으로 보면, 자, 30분 주기에 처음에 10분 안에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게 되면 처음 5대의 버스 중한 대를 탈수 있어요. 하지만 좀 늦게 오면 20분을 기다려야 돼요. 그 사람은. 나한테는 그게 아니죠. 평균 30분은 맞는데, 계산을 해보면, 타는 사람과 또 측정하는 사람의 차이 오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시청 공무원은 6대 버스가 30분 동안 평균 5대 한 대꼴로 다닌다고 밝혔죠. 하지만 처음 5대 버스가 너무 더 빨리 오고, 마지막 버스가 오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의 실제 대기 시간과 시청에서 주장하는 평균 5분의 대기 시간의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겪을 만한 편견 하나. 운전을 하다 보면 라디오 수신 상태가 나빠질 때가 있잖아. 근데 내가 꼭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있을 때만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 이게 이제 머피의 법칙이죠. 꼭 내가 갈 때만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 내가 할 때만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 이것도 편견이죠. 선입견이고. 왜? 좋아하지 않는 음악이 들릴 때는 신경을 안 썼거든요. 라디오 음악이 나오는 건지 음질이 좋은지. 근데 좋아하는 음악이 나올 때 똑같이 10분 간격으로 음질이 안 나빠져도 좋아하는 음악이 나올 때 나빠질 때는 우리가 기억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도 편견이죠. 어떤 여성이 얘기합니다. 어우, 저는요. 저 사거리 앞에 하이마트 절대 안갈 거예요. 왜? 어우, 여자한테만 유난히 불친절해요. 뭐 전자 제품에 대해서 모른다나 어쨌나 막 너무 불친절해요. 너무 이런 얘기합니다. 과연 그 가게는 여자에게만 불친절할까요? 따져봐야 되겠죠.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불친절한 건데 내가 여자라고 생각해서 무시하나? 여자라서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편견입니다. 여자는 무시를 당해. 살면서 굉장히 많은 편견 속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편견 때문에 손해도 많이 봅니다. 이게 편견이라는 건 과거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불합리해 보이는 일이 생길 때 그것을 과거의 사고방식으로 설명하려 들기 때문이에요.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편견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도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군가 나를 이상하게 바라본다고 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의 자신을 비난하거나 나쁜 짓을 한다는 편집증 환자들처럼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편견은요, 누구나 있어요. 만약에 이름에서 오는 편견이 있죠. 이름에서. 이름이 김일성이다. 김정일이다. 또는 무슨 뭐 노무현이다.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갖고 있으면 거기서 오는 편견이 좀 있죠. 잘생긴 사람에 대한 편견, 못생긴 사람에 대한 편견, 키큰 사람에 대한 키큰 사람이 싱겁다. 뭐키 작은 사람이 야무지다. 뭐 이런 편견들 있죠. 꼭 그런 것만 아닌데 또 혈액형에 대한 편견들. 오히려 그 편견 때문에 그 혈액형 가진 사람이 그렇게 더 행동할지도 몰라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흰 양이 검은 양보다 풀을 많이 먹는가? 흰 양이 검은 양보다 풀을 많이 먹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흰 양이 더 많으니까. 당연히 흰 양이 많죠. 검은 양보다. 그러니까 흰 양이 많으니까 풀을 많이 먹죠. 이것도 편견이죠. 이런 건 어떨까요? 이제 캘리포니아 출신 사람을 만났는데 얼마 전에 아우 진지한 사람이어서 깜짝 놀랐어.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대부분 원만하고 편안한 성격이라고 생각했거든. 자, 캘리포니아에는 3,5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중에 진지한 사람도 엄청 많죠.
그럼 오하이오주 사람들은 200만 명밖에 되잖아요. 아이오와 사람들이 진지할 확률은 두 배가 높아요. 캘리포니아보다. 하지만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캘리포니아에 진지한 사람을 만날 확률이 더 높죠. 이런 것도 편견이에요. 이번엔 평균으로의 회귀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다니엘 카너먼은 한때 이스라엘 비행 교관들에게 훈련 심리학에 관해 가르칠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교관들이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새들에게나 맞는 얘기예요. 저는 교수님 말씀하고 반대던데요. 실습생들을요 막 혼냈더니 그 다음날 성적이 올라가고요, 실적이 올라가고 막 칭찬했더니 그 다음날 실적이 뚝 떨어져요, 평균치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행 훈련을 받은 학생들의 성적은 대개 평균적이지만 평소보다 훈련을 훨씬 잘할 때도 있고 반대로 못할 때도 있잖아요. 여기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평균에 대한 평균치에 대한 생각이 그동안 잘못됐구나, 편견이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비행교관이 혼을 내면 그 다음에 잘하고 칭찬을 하면 그 다음에 못할까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항상 잘하고 못하고 이 평균치가 있거든요. 자, 못했어요. 그날은 유난히 못했어요. 혼을 냈어요. 그 다음에 평균만 해도 잘한 거죠. 못했으니까. 근데 잘했어요. 평균보다 잘한 거예요. 그럼 어쩌다 한번 일어난 일이죠? 근데 그 다음날 평균만 해도 이 사람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했으면 그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칭찬받고 그보다 더 잘할 확률이 높아요. 평균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아요. 당연히 평균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죠. 평균값은 조금 올라갔겠죠? 이것처럼 혼을 내면 다음날 잘하고 칭찬하면 못하는 게 여기 있더라고요. 이것도 편견이죠. 편견은 대개 편협한 시야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건 관찰자가 더 멀리 내다보지 못했거나 사물을 자신의 잣대에 맞춰서 판단한 탓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관찰자가 사용한 방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잘못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나무에 대한 관점은 옳아도 숲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도로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비 오는 밤에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달린다고 상상해 볼까요? 어두운 도로, 번쩍이는 전조등, 세차게 튀어오르는 물이 보입니까? 이번에는 뜨거운 여름날, 붐비는 출퇴근 시간의 도로 상황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차 안에 갇힌 운전자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햇볕에 달구어진 자동차 안에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요. 우리는 마음의 심상을 통해 많은 상상을 합니다. 이 도로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는 그 상황을 미리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상은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앞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마음으로 상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 앞일을 예견하는 능력을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핵심 특성으로 꼽는 이론도 있습니다. 이런 능력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특징 가운데 하나죠. 하지만 이 능력이 우리를 엉뚱한 길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앞에 그 비행교관 얘기 있죠? 또 성적이 오른 학생들을 칭찬하면 다음날 성적이 떨어지고 꾸준히 올라간다. 사실이죠? 문제는 그가 마음의 상을 그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겁니다. 마음의 상을 그리려면 현실을 단순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결국 그 교관은 비판은 도움이 되고 칭찬은 해가 된다는 결론을 끌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좀더 크고 정확한 암묵에서 보면 이러한 판단이 얼마나 그릇되고 잘못된 것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 교관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오류는 오늘의 성적과 내일의 성적을 비교한 겁니다. 오히려 그가 측정해야 했던 것은 피드백이 없었을 때 이튿날 나오는 성적과 피드백이 있었을 때 나오는 성적이죠. 물론 이것은 측정하기 위해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평균으로의 회귀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이 편견은 다양한 뿌리에서 비롯이 되죠. 세상에 편견이 존재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 안에 존재하는 편견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객관적이고 엄정한 수학을 통해 편견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표면적인 현상 넘어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손님들이 붐비는 가게의 사례는 똑같이 경험을 한두 집단이 서로 다른 관점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음을 보여줘요. 그들의 관찰은 옳았지만 결론은 달랐습니다. 각 집단이 좁은 안목에서 관찰한 내용을 더큰 상황에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편견을 인식하고 바로잡을 때 세계를 좀 더 명확하게 바라보고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왜곡되게 만드는 편견은 당장 내다버려야 됩니다. 안경 때문에 세상 이상하게 보이면 당연히 내다버려야 하는 것과 같다. 듣자마자 사고 싶은 화법을 제가 직접 만들어드립니다. 010-4274-1163, 010-4274-1163으로 문자 주세요. 김효석의 하루 일책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